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미시간주입니다. 미시간주는 여기 보이십니까? 거대한 이게 바다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게 호수입니다, 호수. 여러분이 보시면, 이 오대호를 끼고서 이렇게 반도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오늘 한번 탐험해 볼 텐데요. 탐험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은 대환영입니다. 항상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미시간주 보시면요, 여러분 이 단풍 보십시오. 야, 진짜 환상적이죠. 여러분, 미시간주는요, 이렇게 자연과 도심의 명소가 어우러진 곳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사소한 즐거움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미시간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보시면요, 진짜 치유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여러분. 그쵸? 슈가 파우더를 뿌린 듯한 해변. 이야, 비유 좋네요. 가장 생기 넘치는 색상을 뽐내는 숲. 아, 그 다음에 작은 마을, 뭐 이런 거. 매력적인 마을이 수십 개나 있답니다. 여러분, 그쵸? 자, 여러분, 여기 지리적 위치를 잠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미시간주는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미국의 북부쪽이죠, 북부. 네, 중부, 중북부라고 해야 되나? 보시면요, 여기 오대호라고 해서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근데 보시면 미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미시간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여러분 미시간주는 여기 딱 미시간주하고 여기 경계에 강이 있는 곳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네요. 야, 여러분 최고의 공업지죠. 스포. 야, 여러분, 근데 여기가 지금 캐나다가 이렇게 그냥 불쑥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 캐나다가. 그죠? 캐나다 너무 가깝네요. 미시간주가. 와. 여러분, 북부 쪽에는 여러분 울창한 숲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그죠? 산도 있고 숲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무슨, 이게 오대호에 어떤 뭐가 있네. 이런 데도 또, 역시 이런 데는, 예, 그 도시가 있기 마련이죠. 그죠? 이렇게 딱 여기서 접안하기 좋은 곳, 배를 대기 좋은 곳이죠, 여러분. 아, 이거 보십시오. 배, 얼마나 되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게 자연 방파제 같이 되는. 아, 물론 호수는 그 자체가 좀 고요하니까요. 그죠? 야, 이거 뭐, 이게 무슨 호수일까요? 야, 이런 호수가 있네. 야, 신기하네. 이거 여러분, 호수의 이 뭐라 그럴까, 이게 그건가 봐요. 호환이라고 해야 되나? 호환?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 진짜 그거다. 완만하게 잘 조성돼 있네요. 야, 이거 대단하네요. 이거 무슨 내륙에 또 호수가 하나 있네요. 아, 신기하죠, 지형이. 되게 역동적이다. 그쵸? 그래서, 미시간주. 여기 호수가 곳곳에 되게 많이 있네요. 지형이 그렇구나, 원래. 예, 네, 그렇다고. 되게, 아, 정말 넓어요, 미국은. 진짜.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일상이 곧 여행이다. 캐나다를 향해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방대한 오대호.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마을을 만나보세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마을처럼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지켜가는 독특한 마을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식으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마을들. 말이 끄는 마차를 사용하는 고요한 섬. 그 다음에 호수 위로 높이 솟은 낭만적 등대. 빅 레드, 미시간주에서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곳, 이런 데가 있대요. 와. 야, 진짜. 디트로이트, 여러분.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그거죠. 공업도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훌륭한 박물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있고요. 자동차 문화유산이 보존된 포드 피켓 에비뉴 공장. 디트로이트 미술관으로 향해서 여기서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멕시코 최고의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디트로이트 산업 벽화를 그렸다고 하네요. 여기다가. 와, 대단히 장대한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역시 북부 쪽에서는 아웃도어가 엄청나게 활발하겠죠? 예. 사과 농장, 체리 과수원, 아까 메이플 뭐 이런 것들이니까 메이플 시럽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역 해변에서 자주 발견되는 화석화된 산호. 야, 피토스키돌이라고 한대요. 야, 예쁘겠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숲속에서 하이킹을 즐겨보고 봄이면 트래버스 시티 와인 지대로 향해서 미시간주 전역을 강타하는 꽃이 만개하는 시간. 아, 빅 레드라고 그랬죠, 요번에. 플라이 낚시나 할 수도 있다. 호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64km에 이르는 호숫가 주변으로 미시간의 절경이 펼쳐지는 피처드 록스 국립 호안, 레이크 쇼어죠. 호안, 호수의 이 연안, 해안 이런 거죠. 해안이라고 하면 바다고, 호안이라고 하면 호수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해변도 있고 호수도 볼수 있고, 여러분 호수가 얼마나 또, 아, 또 얼마나 또 아름답겠습니까? 깨끗하고 그렇죠. 나 이게 뭐 이게 저건가 봐요. 헨리 포드 박물관이 여기 있나 본데요. 디트로이트가 옛날부터 자동차 공원 뭐 이런 걸로 유명했죠, 그렇죠? 헨리 포드 박물관 여기 있죠. 디트로이트 한복판에서 헨리 포드의 업적을 기리는 초대형 박물관이 있다. 미국에서 그죠? 자동차의 혁신을 이끌어낸 인물이죠. 대량 생산하고 분업화 뭐 이런 걸 통해서요, 그죠? 실버호 호수, 미시간의 호수인데 진짜 바다 같습니다. 여기는 쭉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보듯이 모래사장이 그냥 쫙 이렇게 펼쳐져 있었죠, 이렇게. 와, 이런 것도요, 그죠? 이렇게 모래사장. 이거 보세요, 여기 깨끗한 거 보십시오, 이거 호수. 와. 빙하기 때 만들어졌다네요, 빙하기 때. 픽처드 록스 국립호화. 여기는 막 그거네요, 절벽. 있네요. 막 깎은 내린 것 같은 그런 것다 있네요. 진짜 퇴적 토양으로 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색깔이 막 다르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 카약이나 카누 타고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동물원이 있답니다. 예, 펭귄 보호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귀엽습니다. 펭귄들이 있고요. 아, 이게 산업 벽화요. 디에고 리베라 작품이 딱 티가 나네요. 와, 되게 정교하다, 멋있다, 그죠? 대작이다, 대작. 여기 굉장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많은가 봐요, 디트로이트. 역시 대도시는, 그렇죠? 솜털같이 고운 호수는, 호수의 해변, 호수가 해변이 아니라 호수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랜드 호텔. 와, 이거는 되게 옛날식이다. 마식도 마차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벨트, 가장 재미있는 골목이라고 할수 있는 디트로이트의 골목길은 거리 예술가와 벽화를 그리는 화가 등이 있다. 되게 자유분방한 곳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하긴 북부니까 좀 자유로운 게 있었겠죠? 야,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조그만 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경에 근처에. 여러분 보시면 추운 곳이라서 이렇게 침엽수림이 이렇게 많은 걸알수 있죠? 아, 그래서 미시간주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미시간주 한번 역사와 문화 특징 같은 걸 한번 살펴볼까요? 미시간주의 그 문장은 이렇게 보면 순록하고 뭐 엘크 같은 게 있네요. 역시 추운 곳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예. 미국 중북부에 주고요. 오대호 연안에 위치하고, 예, 인구는 900만 명 정도. 꽤 많은 편이네요. 아마 디트로이트에 사람 많이 살았겠어, 그렇겠죠? 주의 이름은 오지부아어로 미시가마, 많은 물에서 따왔다는 거네요. 실제로 많죠, 물이. 내수면 면적 비율이 엄청나다. 그렇죠, 여러분. 그 호환선이라고 해야죠. 호환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호수와 맞댄 그 해, 그런, 그, 그 뭐지? 모래사장, 그런 사장, 연안의 그 길이가 엄청나겠죠, 그죠? 그리고 뭐 물이 엄청나게, 물의 주라, 물이 엄청나게 많은 주라고 할수 있네요. 물의 주라고 할수 있겠네요. 호반의 도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호반의 도시, 그죠? 주 내에 속한 대도시로는 디트로이트가 있고요. 야,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오하이오와 인디애나로 하고, 서쪽으로는 미시간, 호와 위스콘신, 동쪽 캐나다 온타리오. 예, 그죠? 아, 미시간주는 5대 호중 가장 작은 온타리오 호를 제외한 4개의 호수와 접하고 있대요. 와, 신기하다. 그렇고요. 신대륙 이주가 시작된 뒤 미시간 지역은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주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미시간이잖아요. 여기 위에도 있구나, 여기. 여기도 미시간주네요, 여러분. 반도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전 아까는 이것만 봤는데, 그게 아니군요. 여기도 있군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퀘벡주잖아요.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군인인 루이 캐딜락이라는 사람이, 까디악 얘기죠? 저걸로 하면, 카디악. 뭐지? 프랑스어로 읽으면 디트로이트 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영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에 양도됐다가 미국으로 양도되었다, 이렇게 되었고요. 미시간주는 두 개의 반도가 마주본 형상을 하고 있다. 그쵸?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형상. 흔히 생각하는 미시간주는 여기 아래쪽 반도를 많이 생각. 아, 저도 아래쪽 반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
그다음에 데다스의 인구는 아래쪽 반도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남쪽 부분, 또그 중에서도 디트로이트, 그죠?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다. 그래서 지금도 빅3, 포드, 크라이슬러, 제네럴 모터스의 본사가 모두 디트로이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 위기가 닥친 이후에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아서 여러 도시는 슬럼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문제. 그쵸? 여기서는. 그다음에 위쪽 반도는 위스콘신주에 붙어 있네요. 진짜. 이거 그냥 위스콘신으로 하지 뭘 이렇게 했냐. 그죠? 미시간주의 어퍼 페니슐라라고 하는 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대요. 하이킹으로 유명하다. 상당한 벽촌이고 주전체가 산림지역인지라 여기 좀 무섭겠다. 도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여기 출신이라고 하면 엄청난 시골에서 온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지역을 위스콘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미시간주라고 뭐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또 핀란드 계통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여기서는 12월 24일 오후 9시부터 12월 26일 오전 7시까지 술을 못 팔게 한다. 아, 경건하네요. 야, 교육. 주립대학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었으며 아카데믹 랭킹에서 최상위권 주립대학 중 하나인 미시간 대학교. 유명하죠, 미시간 대학교, 그죠? 그다음에 미시간 주립대학교도 알려져 있다. 그렇군요. 둘다 주립이래요. 네, 미시간 대학의 학비는 사립대 수준으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네. 어디가 유명한지 모르겠네요, 잘. 공대가 유명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이 뭐 어디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가 노던 미시간 대학, 라는 주입대를 졸업했다. 뭐 이런 것까지 알지는 않아도 될것 같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미시간 대학교와 미시간 주립대학이 유명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매체는 잘뭐 이런 거는 그렇고 주요 도시 디트로이트. 야, 인구는 67만 명으로 미시간주 최대의 도시이자 미국에서 2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뭐 랜싱이라는 도시가 미시간주의 주도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플린트라고 하는 여기는요, 디트로이트 북쪽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위성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코나 뭐 볼링 포 콜롬바인 같은 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많이 감독했죠. 화씨 9.11 같은 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데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여기 그 자동차의 공장에서 그 일하던 분인데 이 몰락하는 과정을 플린트라는 도시가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랐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스포츠는 뭐 유명한 데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뭐 이런 여러분 이게 근데 다 이게 저기 뭐죠? 다 있대네요. 4대 스포츠가, 그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인 이유가 피스톤이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출신 인물, 다이애나 로스. 잘 보면, 드레이먼드 그린인 요즘에, 저기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수비수로 유명한 수비수, 파워포워드, 수비 잘하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고, 파워포워드 맞나 모르겠네요. 마돈나가 여기 출신이에요, 마돈나. 마이클 무언, 제가 말씀드렸죠? 플린트 출신이라고, 이 감독. 그다음에 매직 존슨, 와, 매직 존슨, 전설의 농구 선수도 여기 출신이네요. 네. 그다음에 픽션이 잘 모르는 사람이지. 와, 근데 되게 뭔가 많네요, 그쵸? 스티브 발머 이런 사람. 스티븐 시걸이라는 사람도 있고 스티비 원더도 여기 출신이군요. 최고의 가수시죠. 그다음에 와 되게 에미넴도 여기 출신이구나. 미주리에서 출생하고 디트로이트에서 성장했고 제리 브루카이머 이 사람 각본가 아닌가요? 네,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 존 스몰츠, 케빈 내쉬, 크리스 웨버 이게 또 유명한 농구 선수.
농구 선수는 잘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해서 미시간주는 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진짜 5대5에 둘러싸인 주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이제 지금 미국 이게 한 29번째, 30번째쯤 될 텐데, 벌써 중반을 넘었죠. 그쵸? 조금 한 20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